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도로의 이름 11가지. 어떤 도로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올림픽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강일IC에서 강서구 개화동 개화IC를 잇는 총 연장 41.8km, 1988년에 강변남로에서 올림픽대로로 개명함. 두 번째, 강변북로. 너비는 40m, 길이는 28.5km, 최고 제한속도는 80km이며 올림픽대로를 제치고 서울 시내 도로 통행량 1위입니다. 세 번째, 서부 간선도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766-33번지에서 영등포구 양화동 10-2번지에 이르는 길이 12.4km, 왕복 4차로의 국도. 2021년에 복층화 공사가 완료되어 지상도로와 지하도로로 나눠 있습니다. 네 번째, 안양천로.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염창동을 잇는 도로이며 안양천 서안을 지납니다. 이름과는 달리 안양시 영역은 단 1mm도 지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북부 간선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의 하월곡 분기점과 중랑구 신내동의 서울특별시,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동을 잇는 고속화 도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주요 간선도로 중 존재감이 가장 적은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내부순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시작해 홍지문터널과 정릉터널을 지나 성동구 성동교 남단까지 연결되며 다시 동부 간선도로,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시내 내부를 돌아와 성산대교에서 끝나는 총 연장 40.1km의 고속화 도로. 일곱 번째, 동부 간선도로. 서울특별시의 고속화 도로로 서울특별시도 제61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상촌IC부터 송파구 장지동 복정 교차로까지를 잇는 약 39.5km의 도로로 1987년에 최초 개통했습니다. 여덟 번째, 반포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에서 용산구 서빙고동의 반포대교 북단을 잇는 도로. 센트럴시티, 대한민국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법원,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반포대로에 있습니다. 아홉 번째, 강남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 사거리에서 한남대교 북단에 이르는 도로로 서울 강남 권역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계선 역할을 하며 폭 50m의 대로이자 해게이트입니다. 열 번째, 강남 순환 도시 고속도로. 경기도 광명시 수화동에서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으로 이어지는 도시 고속도로. 열한 번째, 남부 순환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입구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수서IC까지를 잇는 길이 32.62km, 너비 40~50m의 도로로 1978년 6월 29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고 듣기만 했지 이렇게 정확한 정보들을 몰랐는데 오늘 보고 나니까 꽤 재밌는데요? 교통방송 보면 뭐 올림픽대로가 어쩐다, 네. 강변북로가 어쩐다, 뭐 막힌다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이런 역사가 좀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주요 도로의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색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